그래, 이제 저는 들어왔습니다.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신 걸 잠깐만 읽고요. 오랜 기간의 독창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올려주셨고, 그간의 공부와 애정을 잃은 상담을 통하여 독창적인 견해 발표하신 오늘의 강의를 통하여 조현조울에 대하여 진심 어린 고뇌의 흔적인 듯 싶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네요. 제가 이제 조금 이래 말씀드리자면, 이게 독창적인 견해가 나오기까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제 경우에 보면은 제가 이 정신재활 분야에 뛰어든 게 1993년부터거든요. 저는 이제 심리학 공부했는 건 1977년 77학번이고, 그 다음에 83년도, 84년도, 85년도에 이제 대학원, 그래서 임상심리 전공을 했고, 86년, 87년, 88년, 3년을 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을 받았고, 그리고 89년에 대구대 심리학과 교수가 되어서 내려와서 만 30살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엄청 일찍 됐죠. 그래서 교수가 돼서 내려와서 있었는데, 그 93년부터 정신재활 분야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손명자 교수님 지도 교수로 모시고, 제가 대구대 교수가 될 때에 박사 학위가 없는 상태, 박사 과정에 입학도 안한 상태에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석사 학위에 플러스 서울대병원에 3년 수련받은 것만 가지고 대학 교수가 돼서 박사 과정을 어딘가에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계명대학교 선명자 교수님 밑으로 박사 과정을 들어갔죠. 그래서도 또 주변에서 욕을 많이 먹었죠. 저 같은 경우에 살면서 나만 아는 엉뚱한 의사결정을 해서 많이 했는데, 남들 같으면 제가 고대 심리학과 나왔으니까 당연히 고대 심리학과 박사과정으로 가죠. 고대 나온 사람이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으로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손명자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신재활 공부를 같이 시작했고, 들어가자마자부터 가족 교육을 같이 손 교수님하고 손명자 교수님하고 같이 했는데, 93년도 이야기예요, 그게. 그때부터 이제 정신재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하기 시작했는데, 93년도에서 시작해서 2003년, 2013년까지 쭉될 때에 여러 강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이 윌리엄 A. 앤소니 박사의 그 리커버리 철학, 그 이분의 방법론, 리커버리 철학을 가지고 가족 교육 그 강의를 많이 했죠. 가족 교육. 그 이분의 사상이 이제 중심뼈대가 되고, 물론 내용은 이제 다른 미국에 있는 가족 교육 교재라든지 기차 제가 공부했는 것들을 좀 내용들을 쭉 가지고 이제 엮어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공부할 때까지는 독창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전부 다 그냥 책에 나오는 거 소개해 주는, 그러니까 가족 교육을 하면서도 계속 미국의 리커버리 철학 소개해 주고, 그리고 방법 할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전부 다 가족 교육 책에 나오는 거 가지고 설명해 주고, 저의 독창적인 이야기 견해라기보다는 전부 다 책에 나오는 걸잘 전달해 주는 그런 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한 20년 지나고 한 25년째쯤 되고 이러니까 이제 드디어 제 안에서 막 이제, 그러니까 지금 1급수 물고기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한 10년 전쯤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서 선순환, 악순환 이야기, 뭐 이야기, 이제 독창적인 이야기들, 독창적인 아이디어, 독창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창적인 견해를 내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독창적 견해, 엉터리 견해를 내는 거야. 뭐 공부 한 개도 안 하고도 독창적인 견해 내죠. 근데 그건 엉터리고, 진짜로 이게 연구를 해보면 사실에 부합할 만한 그런, 진짜로 앞뒤 아귀가 딱딱 맞는, 누가 나의 독창적인 견해지만 이거를, 이 분야를 정말 20년, 30년 뼈 빠지게 공부했는 사람들이 들어도, 아, 저 말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을 낼수 있는 정도가 되려고 하게 되면, 제가 볼때 한 분야를 적어도 20년 이상 들고 파고 공부를 하면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소화하기에 급급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드디어 어느 날인가
내가 공부한 모든 것들이 다 엮어지고,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이 엮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전체를 보는 시각이 트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창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현재 부족한 게 뭐냐면 이걸 책으로 써내야 되는데, 책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책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로 이제 다행히 유튜브가 있어서 이렇게 이 줌이 있어서 줌으로도 강의하고 이걸 편집해서 유튜브로도 올리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전달할 길은 생겼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만 강의하니까, 아, 이게 뭐다 그냥 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가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이제 써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인용도 하고 등등, 이게 독창적이라는 걸 이제 인정도 해주고 그럴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공부 임상을 넘어서 깊은 수행과 명상에 뒷받침돼야 이런 독창적인 강의가 나온 듯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단순히 책 많이 읽고 상담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처럼 수행해야 돼요. 매일처럼 명상하고 호흡하고 매일처럼 수행하고 할때 이제 어느 날인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야기이고요. 하나만 지금 이제 한 저의 상담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상담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 10분 만이라도 할게요. 자, 상담 목표와 관련해서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재발 방지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다들 처음에 발병했을 때 목표를 재발 방지라고 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목표를 절대로 두번 다시 재발하면 안 된다, 내지는 이 병을 반드시 완치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발 방지에다가만 목표를 두게 되면, 자, 이 병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병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항상 재발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병을 지닌 채로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은 가능하면 적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은 계속해서 해야 되죠. 뭐 대학에 진학하고 싶으면 대학에 진학해야 되고, 뭐 회사에 인턴하고 싶으면 인턴도 해야 되고, 계속. 그러니까 약은 가능하면 적게 먹어야 되고 도전은 계속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인생을 잘살수 있는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게 재발을 안 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을 세게 쓴단 말이에요. 약을 세게 쓰게 되면 바깥에 나가기도 싫어지는데, 뭐 의욕이 없는데, 사람이 또뭘 하려 해도 집중이 잘안 되는데, 그러니까 약을 세게 쓰면 사회생활하는 걸 방해를 하게 된다. 일정 용량을 넘어서 버리면 사회생활하는 걸 방해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재발을 겁을 내다가 보면은 뭐를 새로운 걸 하려면 부모님들이 들어서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겁이 나서 할까 하다가도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2의 삶이 쪼그라든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삶이 천연색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무채색의 삶이 된다. 식물로 따지자면 시들시들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어찌됐건, 자, 재발 방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도, 약을 먹는 것도 치료를, 이게 막연하게 약물 치료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데, 이 지금 우리의 약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재발 방지제예요. 이거는 증상 억제제고 재발 방지제예요. 약을 먹는 이유는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자고 하는 거지 치료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약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어요, 이 분야에서. 치료약은 없다. 증상 억제제, 증상을 억제하는 약이고, 재발하지 않게 눌러주는, 증상이 올라오지 않게 눌러줄 뿐이에요. 이 원인 치료를 해주는 약이 아니에요. 증상을 뿌리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원인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약을 떼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증상이. 그래서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계속 약을 먹어줘야 증상이 안 올라오는 거지, 증상이 없다고 해서 이제 잘 지낸다 해서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올라온다 이 이야기. 그래서 증상 억제제예요. 그래서 자, 재발 방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뭐 해야 되는데, 약물 복용하는 거에, 약물 복용에다가 플러스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요거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하는데, 제가 우리 당사자들의 과업이 크게 두 가지다, 네 가지인데, 병과 관련된 과업 두 가지,
그다음에 삶과 관련된 과업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병과 관련된 과업이 하나가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가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하는 것. 이게 병과 관련된 과업이고, 그다음에 삶과 관련된 과업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 그리고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는 것. 요게 삶과 관련된 과업인데, 병과 관련된 이 과업이 재발을 방지하는 과업이란 말이에요. 재발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 과업인데, 자, 그걸 하려고 하면 하여튼 약물 복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요거는 한꺼번에 묶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그런데 재발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때, 재발 방지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면 스트레스 자극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두게 됐고, 그러면 삶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당사자는 삶의 의욕을 잃고 시들게 된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사실은 무조건 스트레스를 줄이기만 하는 데만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욕구 충족적인 생활, 선순환적 생활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자극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때로는 도전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혀서 활용해야 한다. 그 이야기. 그래서 너무 재발 방지에만 초점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완치를 목표로 하지 마라. 그거 전부 다이 병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재발 방지를 해야에만 초점을 두게 되고, 완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삶을 가지고 생각해라.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어떻게 하면 잘살 거냐? 병이 없다고 병을 뿌리째 뽑는다고 삶이 무조건 잘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조현병 조울증 아닌 사람들 다들 사회생활 성공적으로 잘 해야 되게요.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게요. 삶을 사는 과제는 조현병 조울증과는 또 별도의 과제예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신의 삶. 그래서 병과 삶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지, 병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권고하는 세 가지 치료 목표, 늘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소극적인 치료 목표가 증상을 없앤다, 증상을 경감시킨다. 그 다음, 그것보다 좀더 적극적인 치료 목표가 재활, 그러니까 삶의 질과 적응 기능을 최대화한다, 사회생활을 잘하게 한다, 재활. 그 다음에 리커버리. 그래서 질병의 쇠약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리커버리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회복 또는 재기를 촉진한다. 리커버리를 촉진한다. 예로서 직업, 주거지, 그리고 관계에서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자기가 환자를 조력함으로써 그의 리커버리를 가능하게 한다.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이야기한다. 우리말로는 회복, 재기라고 번역한다 하는 것인데, 자, 요세 가지 삶의 목표가 있는데, 가족들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보면 처음에는 치료, 완치에,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협의의 치료, 증상 없애는 데 관심을 갖는다. 그랬다가 좀한 2, 3년 지나서 보니까, 증상은 이제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사회생활을 못하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에 매달린다.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건두 측면으로 돼 있지. 하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직업을 갖는 일이 있는 거. 직업,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도 어찌됐건 자기가 눈 뜨면 할 일이 있는 거. 하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죠. 일이 있고 인간관계 잘하고.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막 하는데, 요때의 흔히 표준적인 사회생활. 어떤, 이런 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돼. 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되게 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노? 지 하루하루 지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삶에서의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요게 리커버리예요. 그러니까 요게 처음에 요게 세라피 치료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해빌리테이션 그리고 리커버리인데, 제 안에는 리커버리만이 치료다, 뭐 리커버리만이 목표가 된다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를 하더라도 사실은 리커버리를 위한 치료가 돼야 되고, 리커버리에 도움이 되는 치료, 또 재발을 하더라도 리커버리에 도움이 되는 재발. 이렇게 리커버리가 최상위 목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치료, 재발. 이렇게 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치료, 재발, 그리고 리커버리. 이게 서로 균형 감각을 갖추고, 이제, 요런 걸 해야지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리커버리다. 이게, 기본적으로 한 20년, 30년 걸려가지고, 그런 게다 무슨 소용이 있나, 하루하루 행복하는 게 최고지. 이렇게 될것 같으면 바로 둘러 이렇게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엉뚱한 노력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바로 그냥 리커버리로 가면 되지. 하루하루 처음 발병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딴거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는 게 사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 하고 이걸 최고의 가치로 놓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낫는 날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학술적으로 보자면 세 가지 개념이 있다. 치료, 재활, 리커버리가 있는데, 저는 뭉뚱그려서, 어찌됐건 저도 이제 리커버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인생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증상이 경감이 돼야 되고, 증상이 심하면 참 원하는 인생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병의 측면도 생각을 해야 돼요. 증상이 경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렇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렇게 다 무너져가는 집에 제가 비유한 거예요. 발병하고, 지금 현재가 다 무너져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런 내 나름대로 그래도 이왕이면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낫는다는 것은 그래도 자신이 꿈꾸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 이 꿈이 허황된 꿈이면 좀 곤란하겠죠. 근데 이 꿈이 뭐 어찌됐건 자신이 그래도 현재의 여건에서 가능한, 나름대로 실현 가능한, 그런 나름대로 실현 가능한 최고의 삶을 사는 것. 그런 게 결국은 낫는다는 거다. 그래서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볼때이네 가지 과업이 필요하다. 이게 저는 당사자인 네 가지 과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치료의 목표다. 그러니까 치료의 목표는,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병과 관련된 것. 병과 관련해서는 증상을 잘 관리하는 것. 이거예요. 병과 관련된. 증상을 뿌리째 뽑는 게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뿌리째 뽑을 수가 없는 걸 뿌리째 뽑겠다면 안 되고, 증상은 생활에 지장이 안될 정도로 증상을 잘 관리하면 된다. 그리고 삶에서의 만족. 증상 관리와 삶에서의 만족. 병과 삶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병이라는 측면에서는 증상을 잘 관리한다는 것, 꾸준한 약물 복용,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요거 잘하는 것. 요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당사자 스스로가 못하니까 가족들이 공부해서 지를 도와주는 거죠. 스스로 할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죠. 그다음 삶에서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 갖추는 것,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는 것. 이건데, 이것도 처음에는 삶의 목표도 없고, 생활 습관도 엉망이니까 가족들이 이거를 갖추어 갈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목표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의 이제 상담에 있어서는 뭐 그가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하면 약물 복용을 꾸준히 잘하도록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잘하도록 할 것이냐, 가족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애 약물 복용 꾸준히 잘하게 도와줄 것이냐,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잘하게 도와줄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선순환적 생활을 갖도록 도와줄 것이냐, 생활 습관, 선순환 생활 습관을 갖도록 도와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자신의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고서 이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해줄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저의 상담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 이후에, 오늘 하루 만에 강의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다음 주에 는 이제 제가 강조하는 상담의 필수 요소들에서 제가 강의 때 강조하는 이야기들 중에 좀몇 가지를 뽑아서 필수 요소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상담 방법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심리 상담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글을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글이 올라왔던데. 자, 그새 올라온 채팅창 글을 읽어드릴게요. 어머님께서, 그러고 보니 저도 아이의 재발이 두려워 스트레스 안 주려는 데 너무 주력했네요. 중요한 포인트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가 20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정신과 의사들이 직무유기했다는 증거입니다. 현대의학의 약에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24년 넘게 스스로 알아서 약을 챙겨 먹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더라고요. 당사자로 26년 된 지금 약은 아주 아주, 아주 설렁설렁 먹으며 신앙의 의지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을 극히 적게 먹고 있는데 환청도 안 듣고요. 예전에는 약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도 환청이 들었지요. 교수님 영상
코로나19 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큰 도움 받았습니다. 교수님 영상 중에는 설법 설교보다 영적인 영상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보다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의사는 약 이외 해결책이 없어요. 올려주셨네요. 예,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내일 1시 반에서 3시 반 질의응답 시간에, 그리고 저녁 7시, 9시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셔요. 미리 질의응답할 내용을 채팅으로 해서 우리 김재은 선생한테 보내주시면, 그러면 그거를 미리 다루어 드리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 주셔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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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체험과 경험 바탕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올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님께서 우리 저거 뭐죠? 제가 유튜브 유료 채널 만들고 바로 만들었더니 당일에 바로 첫 열성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이에요. 저한테 아주 기억이 확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